안녕하십니까? 골드닥나구입니다. 동력 수상 내적이구 조정 면허 문제은행 501번부터 525번까지입니다. 조정 면허 시험 대행 기간에 시험장별 실기 시험 시설 기준 중 안전 시설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비상 구조선의 속력은 30노트 이상이어야 한다. 조정 면허 시험 대행 기간의 지정 기준에 따른 책임 운영자는 수상 레저 활동 관련 업무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관로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일반 조정 면허 시험관은 관로급 조정 면허를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관로에 적합한 것은 5년 1급 수상 레저 안전법상 야간 수상 레저 활동 금지 시간으로 올바른 것은 해진 후 30분부터 해 뜨기 전 30분까지. 수상 레저 안전법상 야간 수상 레저 활동 시간을 조정하려는 경우 조정 범위로 올바른 것은 해가 진후 30분부터 24시까지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동력 수상 레저 기구 조정 면허 시험이 모두 면제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 교육하는 일반 조정 면허의 교육 과목 및 교육 시간으로 틀린 것은 구급 및 응급 처치 3시간. 수상 레저 안전법상 수상 레저 기구의 정원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정 면허 시험장에서의 시험을 보기 위한 승선 인원은 정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동력 수상 레저 기구의 소유자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기간은 동력 수상 레저 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수상 레저 기구에 말소 등록을 하고자 할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시, 군, 구청에서 발급하는 분실, 도난 신고 확인서. 등록 대상 수상 레저 기구의 소유자가 수상 레저 기구의 운항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기간은 소유일부터 1개월 이내. 다음 중 수상 레저 기구 안전 검사의 내용 중 틀린 것은 수상 레저 기구는 등록 후 3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상 레저 기구 안전 검사의 유효 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안전검사증의 유효기간 만료일 후 30일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 안전검사증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기산한다. 수상 레저 사업의 등록 유효기간은 몇 년인가? 10년. 동력 수상 레저기구 일반 조정 면허 실기시험의 채점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이 잘못된 것은 이안이란 계류줄을 걷고 계류장에서 이탈하여 출발한 경우를 말한다. 일반 조정 면허 필기 시험의 시험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항해 및 범주. 수상 레저 안전법상 수상 레저 활동자가 지켜야 하는 운항 규칙 중 틀린 것은 다른 수상 레저 기구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수상 레저 기구를 왼쪽에 두고 있는 수상 레저 기구가 진로를 피해야 한다. 동력 수상 레저 기구 일반 조정 면허 실기 시험 운항 코스 시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동 부위, 시험용 수상 레저 기구마다 두 개씩 설치할 것. 다음 중 동력 수상 레저 기구 일반 조정 면허 실기 시험 채점 기준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타행 시 부위로부터 2m 이내로 접근하여 통과한다.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오토바이 등록 번호판에 표기되는 기구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TW 동력 수상레저기구 일반조정면허 실기시험 중 실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지시시험관의 지시 없이 2회 이상 임의로 시험을 진행하는 경우 동력 수상레저기구 일반조정면허 시험을 합격한 사람이 면허증을 신청하면 며칠 이내에 신규 면허증이 발급이 되는가? 14일 이내 동력 수상레저기구 일반조정면허 실기시험의 진행 순서로 옳은 것은? 출발 전 점검 및 확인, 출발, 변침, 운항, 사행, 급정지 및 후진, 인명구조, 접안 동력 수상레저기구 일반조정면허 실기시험의 출발 전 점검 및 확인 사항으로 옳은 것은? 구명튜브, 소화기, 예비노, 엔진, 연료, 배터리, 핸들, 속도 전환 레버, 계기판, 자동 정지줄. 동력 수상 레저기구 등록 번호판의 재질 및 규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고무 보트 재질의 선체 부착용 등록 번호판의 두께는 0.3mm이다. 동력 수상 레저기구 등록 번호판의 색상이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바탕, 옅은 회색, 숫자, 문자, 검은색. 동력 수상 레저 기구와 등록 번호판에 표기되는 기구의 명칭이 올바르게 표시된 것이 아닌 것은? 고무보트, GB.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